저희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. 사람의 주목해보는 시간, 아침엔 피플이죠. 네. 여기 첫 번째. 뭔가 뒤에 막 불이 난것 같은데, 누구지? 싶으실 수 있어요. 기사를 같이 볼까요? 네. 사실 어제 새벽 3시간 30분쯤 가까이 돼서 불이 났습니다. 어디에? 안산에 불이 났어요. 창문 깨며 진입, 마스크 씌워 구조, 소방대 기민한 대응, 54명을 구했다라는 거죠. 안산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. 불이 났는데 소방대가 기민하게 대응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미담이 지금 전해지고 있죠. 일단 불났던 당시 상황 같이 보고 올까요? 자가 우선 첫 번째 폭발 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차쪽 뒤에랑 불이 붙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. 네, 사실 이렇게 상가에 화재가 나면 아찔한 게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났고 인명피해가 상당히 있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? 우리가 최근의 일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54명을 모두 구하고 사망자 없이 지금 이 굉장히 잘 기민하게 대처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그게 이 사람 덕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누구냐? 여기 보겠습니다. 네. 안산 소방서 소속 119 구조대 박홍규 3팀장. 네. 이 상황 판단이 큰 역할을 했다. 뭐라고 판단을 했길래 보겠습니다. 박 팀장은 불길이 너무 강한 상황에서 구조대원들한테 창문을 다 깨서 열기와 연기를 빼면서 올라가라고 지시를 했다. 그래서 열기가 다 나갔고 구조대원들이 진입을 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. 네. 무려 31년 차 소방관이라고 합니다. 구조팀장. 생명을 구한 베테랑 이 팀장이었었다라는 거죠. 저희가 항상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이렇고요. 사고 원인이 이렇고요. 막 이런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기민한 대응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서 판단과 발 빠르게 대응해서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다는 미담을 좀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아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안산소방서 박홍규 팀장님. 거듭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감사의 뜻을 전하지 않을까 싶네요.